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개혁자 루터의 판단력과 통찰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학문과 신앙적 통찰력은 에르푸르트 대학과 수도원이라는 환경에서 싹튼 것이지요. 오늘은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과 수도원에서 무엇을 알고 경험했는지를 소개합니다.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모범적인 학업을 받았습니다. 모두 16학기, 즉 8년을 공부했지요. 기초과정을 아르테스 리베랄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은 다른 영역에서 연구가 가능하도록 실력과 기능을 닦는 단계였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의학, 법학, 신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요. 기초과정을 마친 루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학기 만에 중단했지요. 그는 법학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시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관은 인기학과였습니다. 4명의 교수가 가르쳤는데요. 그중 헤닝 괴데가 유명했습니다. 그는 1486년부터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가르쳤고요. 1489년에는 총장이 되었다가 1510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을 창립한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스카웃 해간 것이지요. 교수이면서 비텐베르크 성교의 수석 신부로 일했고요. 1519년에는 칼 5세를 황제로 선출할 때의 고문 자격으로 프리드리히 선제후를 동행한 인물입니다. 루터는 기초과정과 법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당대의 뛰어난 인물과 학풍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초과정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교수들 역시 신학자는 아니라 해도 신학 교육을 받은 자였지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교과과정에 깊이 자리했습니다. 논리, 형이상학, 심리학, 도덕철학, 자연철학 등 모든 분야를 지배했지요. 기초과정의 근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사고가 토대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초 교양과정은 신학과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학을 배우는 기본 체력을 배양시켜 주었지요. 대표적인 교수는 요도쿠스 트루투페터와 바르톨로메우스 아르놀디 폰 우징겐인데요. 이들은 새로운 학문적 경향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가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숨쉬고 유명론 사상이 점차 거세어졌지요. 인문주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가지고 교부의 글, 고전작품, 지식의 원전인 성서를 중요시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고전어 강조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지요. 16세기 인문주의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인문주의는 신앙생활이 교권과 비성서적 가르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인문주의는 일종의 개혁운동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과 상통했습니다. 유명론은 성경의 권위를 당시 철학적 신학의 권위보다 앞세웠습니다. 성경을 전통과 고대 교부보다 우선시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및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추구했던 철학적 권위보다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오캄, 둔스 스코투스 그리고 가브리엘 빌이 그 대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유명론은 보편보다 개체를 강조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이 무너진 이유는 이 때문이지요. 스콜라 신학은 보편을 강조했습니다. 인류, 세계, 죄 등 보편적인 것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유명론은 보편은 공허한 것일 뿐 정말 존재하는 것은 경험되는 개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각기 이름을 가진 개체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유명론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노미날리스무스라는 말 속에 라틴어 노맨이 들어있습니다. 만져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인류 혹은 세상보다 직접 체감되는 나 그리고 자기 나라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스콜라 시대에는 이성이 논증의 도구요 장소였다면 유명론에서는 경험이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머리의 시대가 저물고 가슴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유명론은 그 나름대로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진리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데 힘을 보탰고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를 통한 능력의 구분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가브리엘 빌의 말 등은 루터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지요. 루터의 스승인 요도쿠스와 아르놀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옥함과 빌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도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콜라 신학과 유명론적 경향이 공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문주의와 유명론의 공기가 대학에 가득하자 토박이 같던 스콜라 신학이 영향력을 잃어갔지요. 루터는 1516년 10월 중순경 친구 요한 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학창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트루트 페터와 우진겐을 가브리엘 주의자라고 칭했습니다. 루터가 처음 성경을 직접 본 것도 대학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서의 한 부분을 읽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물론 어릴 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후에 탁상담화에서 내가 성경을 처음 보았을 때가 20살쯤 되었을 때다 라고 회상했는데요. 대학에서 처음 성경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루터는 학창시절에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에르프루트에서 젊은 교사 시절에 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매우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강의는 지루했고 맥주와 음식과 친구들도 그의 내면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찾는 것을 얻을 수는 없었지요. 학문은 죽음, 죄책, 심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엄스파 수도원에 들어갈 당시 수도원장은 비난트 폰 디덴호펜이었습니다. 루터는 첫 고해를 아마도 이 수도원장에게 했을 것입니다. 이 수도원에는 또한 요하네스 폰 팔즈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레펜슈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팔즈는 1501년부터 1505년까지 에르프루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수도원적 영성의 대변자였지요. 이 수도원의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인물이고요. 일반 대중에게는 설교자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성례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구원의 문제와 직결시켰습니다. 참회, 성찬, 종부 및 고난과 경건한 죽음을 강조했지요. 물론 면제부, 특히 교황의 일괄 면제부를 칭송도 했습니다. 과도한 순례는 비판하면서도 금욕적인 삶을 부각했지요. 루터 역시 이때 팔츠와 이 수도원에 대해서 듣게 되고 루터는 자신이 갈구했던 문제의 해답을 이 수도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팔츠는 자연스럽게 루터의 고해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한 나틴도 루터의 수도원 스승이었습니다. 루터의 스토테른하임 사건에 큰 감명을 받아 루터를 제2의 바울이라고 칭송한 인물입니다. 요하네스 폰 팔찌의 후임으로 1489년 대학 교수를 했지요. 요한 나틴은 스콜라 후기 학자인 가브리엘 빌의 제자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던 가브리엘 빌이 쓴 미사정경 주해를 제자들에게 공부하도록 추천했는데요. 빌의 미사정경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는 성별의 말씀을 포함해서 고대교회의 감사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루터 역시 미사정경 주해를 공부하며 빌의 사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은 스콜라 신학을 옥함의 사상으로 해석했지요. 루터가 수도원에서 공부할 당시에는 빌의 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1516년부터는 빌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보았지요. 루터가 보기에 빌은 매우 훌륭한 유명론자였지만 은총의 문제, 특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신학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의 주에서는 루터를 여러 명의 중세 학자들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보나벤투라, 윌리엄 오캄, 그리고 장 제르송 등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당시 교회적 상황에 익숙해지면서도 다른 한편 자신의 죄와 죽음, 구원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노력했지요. 수도원은 고립된 장소요, 세상과는 높은 담장으로 구분된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행과 세상에 만연한 죄로부터 방어적 장소요, 소극적 장소였지요. 대다수 수도사들이 이 같은 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에 만족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이런 루터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었던 인물은 요한 본 스타우피츠입니다. 루터와 처음 만난 것은 1506년 4월 3일입니다. 그는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고문으로 일했고요. 비텐베르크 대학이 1502년 세워질 때에 초대 학장을 했지요.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루터의 고해 신부가 되었을 때 루터에게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루터는 사소한 영적 문제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루터는 사제가 된 이후에 사람의 조언보다는 성경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수도원이 루터에게 준 가장 결정적 요인은 성경을 직접 읽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G.O.D의 2001년 곡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이 노래를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